안녕하세요, 여러분. 징구마TV입니다. 네, 안녕하세요, 여러분. 지금 이게 뭔지 좀 궁금하시죠? 네, 이제 이번에 좀 큰 맘 먹고 짐벌 카메라를 네, 이제 하나 장만하게 됐는데 네, 이제는 여러분들께도 좀 더 나은 화질의 영상들로 네, 이제 보답을 해드리고 싶어서 구매를 한번 해봤습니다. 사실 카메라는 제가 처음으로 한번 이렇게 사보는 건데 보시는 것처럼 네, 이건 보조 배터리고 이게 메인인 것 같죠? 그리고 이게 네, 메모리 카드네요. 일단 지금 막 도착을 이제 했는데 네, 얼른 개봉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. 조립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생각보다 되게 작더라고요. 네, 이게 이제 본체인 것 같은데 이렇게 노란색으로 스펀지가 이렇게 되어 있네요. 일단 지금 구성품들이 네. 좀 생소하게 생긴 것들이 지금 많이 있는데 화질이 굉장히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. 네, 오늘 제가 빨리 조립을 해서 촬영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야. 카메라 지금 움직이는 거 보이시나요? 신기하네. 신기했어? 응? 처음 보는 거지. 뭐야? 응? 자, 이렇게 해서 조립을 한번 해봤는데 얼마나 더 나은 화질을 뽑아낼 수 있는지 네, 핸드폰이랑 번갈아 가면서 촬영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특히나 좋은 점이 걸을 때 네,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. 거의 흔들림이 없는 것 같은데 이게 굉장히 좋은 장점인 것 같습니다.
겹치는 실내보단 야외에서 촬영을 했을 때 더 좋은 기능들이 살아나는 것 같고요. 물론 뭐 앞으로 좀 더 써봐야 알겠지만 그래도 확실히 핸드폰으로 이렇게 촬영을 하는 것보단 나은 기능들이 많은 제품인 것 같습니다. 앞으로 좀 더 퀄리티 있는 좋은 모습들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. 모두들 행복하고 즐거운 연말 연시 되시길 바라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